당대회 결정관철의 첫 대진군을 자랑찬 혁신과 전진으로 빛내이다. 조선노동당 중앙. 경연 총비서동지 그 보고를 쭉 들으면서 우리 국가개혁위원회가 실제 자기 결심을 명백히 해가지고 국가의 통일적 지도, 전략적 관리를 실현하면서 하나하나 바로 잡아 나가야 됐다는 그런 결심이 확고했었습니다. 시위병을 분산하면서 국산화 지식을 세우는 한편 규모 부분의 기간 물자 최소 포장하기 위한 대책을 따라 쓰면서 이렇게 해서 농산, 수산, 경호 부분, 최대로 생산 들어올려서 이민들한테 실제로 피부에 가깝게 이러하기 위한 작전을 잘 해나갔습니다. 이번 당좌인의 제8기 2차 전원회의는 우리들이 정신을 번쩍 들게 한 이런 중요한 계기였습니다. 이번에 경연한 총사동지께서 우리 국가의 경제를 또 세우기 위해서 또 국토를 사회적 강국의 체면에 맞게 일신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고 얼마나 우리 일꾼들이 말하자면 자기 역할을 다할 것인가를 바라신가를 정말 깊이 깨달았습니다. 정말 우리 원수님께서 이번 전원회의에서 이제 그 하나하나 경제 문제 그 숫자 1위까지 우리가 할 일을 몸소 하나하나 다 분석해 주시고 정말 그 경제 일꾼들도 생각 못 했던 권리 문제 해결을 위한 거 과학적으로 숫자적으로 다 밝혀 주실 때 정말 저 자신의 이 무능력으로 해서 무책임 속으로 해서 우리 원수님께서 밤을 밝히시고 심혈과로 그거를 다 아셨다는 걸 아니까 이 전사의 죄책감 그러면서 이제 그 우리는 이번에 확고한 신심을 가졌습니다. 어떤 자세로 어떤 사상 관점을 가지고 이래야 되겠나. 그래서 우리 부문에서도 지난 시기 이제 그 현실을 고려한다는 이러한 미명하에서 이런 외피를 쓰고 정말 이거 낮게 세운 계획이 없었는가. 내가 진짜 만짐을 쥐고 뛸수 있게끔 그래서 당결정이 정확히 자기 날짜에 당이 바라는 높이에서 관철될 수 있겠는가? 이런 각도에서 정말 우리 세운 계획들을 다시 다 검토하고 정말 우리 당이 또 우리 인민이 부여한 이 막중한 이 시대적 의무감을 다해서 올해 이제 우리 앞에 제시된 이 전투적 과업들을 빛나게 관철하는 것으로서 이제라도 당원으로서 일꾼으로서 자기의 본분과 사명을 다해 나가자고 합니다. 이번 전원에서 우리 경공업군이 자세 보상과 선지 후량에 빙자하면서 올해 세워진 신발 생산 계획을 형편없이 낮게 세운 데 대해 심각하게 비판되었습니다. 정말 자책감도 크고 우리 일꾼들이 어떻게 일해야 하는가를 다시 한번 새겨보았습니다. 경향은 총비서동지께서는 이번 전원에서 현 시기 경제 사업에서 특별히 중시하고 또 혁신적으로 이런 구현해야 할 문제가 국가적인 자립갱생, 계획적인 자립갱생, 과학적인 자립갱생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남을 쳐다보거나 또 조건에 빙자해서는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오직 자체의 튼튼한 토대를 다지는데 우리가 살 길이 있고 또 부흥 발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에서는 원로자재의 국산화와 재자원화를 경공업 발전의 생명선으로 주되는 투쟁 방향 또 기본 방도로 여기고 여기에 총력을 집중해서 질 좋은 인민소유품을 더 많이 생산하려고 합니다. 정말 모두가 흥분했습니다. 당대의 보고에 이어서 이번 전원회에서 보고를 하시면서 우리가 나아갈 진로를 다 밝혀주신 우리 당 총비서동지께 가장 뜨거운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은 심정부터 앞서고 있습니다. 솔직한 심정으로 가책이 컸습니다. 나라의 중요 대상 건설을 맡아가지고 언제까지 어떻게 완성하겠는가에 대하여 누구나 다 연구를 하고 목표도 세웠지만 이제 자제보장, 노력보장, 조건과 환경을 앞세우면서 보신과 패배주의가 없지 않았습니다. 좌황우황도 했고 바로 이럴 때 총비서동지 강령적인 보고는 위대한 전투적 기치입니다. 전진과 혁신의 강력한 무기를 우리 모두가 받아안았습니다. 정말 우리 일꾼들이 사업태도 1번세에서 실질적인 변화가 일어나라. 이거 얼마나 간곡히 강조하셨습니까?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간곡한 당부를 심장에 쪼아봤고
새로운 어기는 계획 수행을 담보하게 될 결정적인 대책들을 다시 세워가지고 반드시 무조건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이번에 진행한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2차 전원회에서는 새로운 5개년 계획 수행이 첫 해부터 실질적인 변화, 실질적인 전진을 가져올 수 있는 구체된 실천의 무기, 혁신의 무기를 또다시 안겨주었습니다. 이걸 받아는 우리의 김천의 일꾼들과 노동계급 모두가 정말이지 우리와 원수님만 계시면 못할 일이었고 또 그 어떤 난간도 용이 주도하게 헤쳐나갈 수 있다는 이런 신심과 확신에 넘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한 이런 방도들을 하나하나 이제 다시 따져보고 이것을 실천에 옮기기 위한 생산조직과 지휘를 짜고들고 있습니다. 더 많은 철강제 생산으로 당을 버해야 할 이런 불타는 맹세로 끌어번지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회공들 모두는 이거 어떻게 하면 한 톤의 샘물이라도 더 뽑아서 나라의 철강제 생산에 이바지할 것인가 이렇게 서로서로 경험도 나누고 지혜도 합치면서 차지당 샘물 생산량을 누리게 한 사업을 힘있게 벌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선작업에서 기술 규정과 화준저작법을 철저히 지키는 것과 함께 여체 부문의 약한 부분들을 이거 정비 보강하고 또 과학기술적으로 더욱 완비하게 한 사업을 짜고 들어 진행하고 있습니다.